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인더입니다. 저는 파인더의 대표 박수연이고요. 팀 파인더는 공연예술 및 사진 분야가 융합된 팀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카메라의 뷰파인더에서 차용된 의미와 단어 그대로 발견자,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틀에 박히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예술, 도전적인 예술, 실험적인 예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저희는 다양한 장르를 융합해서 전시실이라는 공간에서 결합했는데요. 연극, 사진, 설치 오브제를 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서는 거의 설례가 없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아주 큰 도전이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작품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관객들이 오셔서 색다른 경험을 하시고 가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은평구는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인터뷰를 토대로 작품을 형상화해봤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투영하고 싶었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다수를 대변하고 전시의 동기가 감정인 만큼 대사 없이 표정으로만 전달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사와 인물 설정이 없는 무언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에 대한 의미는 인간의 감정을 투영하는 매개체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스크는 한 명의 사람을 뜻하고 마스크 위로 덮여있는 물감은 인간이 지닌 감정을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하나의 마스크가 서로 얽히고 뭉쳐서 거대한 오브제로 탄생했을 때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감정들의 그 감정을 회고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기획 의도는 사실 구역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과 착용하지 않은 사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시 진행 도중 은평구 주민과 인터뷰를 거치며 개개인이 지닌 고유한 표정을 더욱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개인의 감정은 드러내되 대비는 여전히 필요한 전시적 요소였기 때문에 공간에 따라 이미지를 흑백 그리고 컬러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시 방문하시게 되면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영상은 전시 준비 과정의 스케치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이미지와 영상을 본 후에 느껴지는 인물의 이해도에 따라 사진이 주는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사진과 영상이 어떠한 공간을 만나 펼쳐지는 대비를 통해서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자는 파인더만의 경쾌한 의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토그래퍼스 갤러리 코리아 박재호 대표님께서는 저희의 큰아빠입니다. 진짜 큰아빠는 아니지만 명절에 만나는 큰아빠처럼 저희를 엄청 잘 챙겨주시고 생각해주셔서 제가 지어드린 별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께서도 매우 좋아하시는 별명입니다. 제가 작년에 은평문화재단에서 영구등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함께 하셨던 그 분들 중에서 박재호 대표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나 뵈니까 대표님도 저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원래 기획서에 은평문화예술회관 여기 지하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여기가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걱정이 많았고 지영주임님께서도 함께 걱정을 많이 해주시다가 그 박재호 대표님이랑 이 갤러리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포토그래퍼스 갤러리 코리아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있을 때랑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많아도 되나 할 때 진심어린 조언도 해주시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던져주셔서 진짜 큰아빠처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인터뷰 초기 기획 당시에는 인터뷰 장소가 저희가 다섯 군데나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장소 답사를 하고 나니까 평지가 아니었던 신사 근린공원 같은 장소가 빠지게 되었어요. 네.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은평구 주민들의 은평구를 향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서울 도심 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은평구만이 지닌 여유를 그 이유로 뽑았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인터뷰 당시에 되게 솔직하고 과감하게 감정 표현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막 더워가지고 막 지쳐 있었던 상태인데도 되게 웃음이 터져서 되게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평구 주민 7명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상호 간의 감정 교류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 예술가 이런 실험적인 기획이 가능하기까지 도와주신 은평문화재단에게 엄청 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부족한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복을 느낄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기회로 다시 은평구에서 이렇게 전시, 뭐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